참배 예수님, 오늘은 2월 14일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구나 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저래 찍고 까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끄럽게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표징을 요구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쪼대로 찍고 까부르는 것에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상종에서 될 일이 있고 상종에서 에너지만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 상태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 얘들아 지혜를 발휘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별을 지니게 하십니다. 수준이 같으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던 일도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준 차이가 나면 누구는 아파트 1층에서 말하고 누구는 아파트 10층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대화의 수준, 의식의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의 수준이, 의식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잘 따지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려 하고 온고집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논쟁을 벌이는 바리사이들과 같습니다. 차라리 어리숙하고 모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나는 똑똑하다고 여기기에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주위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서 말을 건네십시오. 창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방패로 막기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물러섬이 필요합니다. 그 수준의 사람을 당장 건강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에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혼자가 되고 스스로 고립시키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놔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함께 해주고 편하지 않게 그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서도록 스며드는 사랑을 해주면 좋습니다. 늘 새롭게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닌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교만의 뿌리와 독선적 태도를 보이면 내버려 두십시오. 자칫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가 나 자신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내버려 둔 채 차라리 주님 성전을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 일상이 당신에게 선물임을 인식하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